하시오. 네. 제가요 오늘 감동한 거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세상에 울산에서 80이 다 되신 해녀분이 유튜브에서 유세하는 저를 보시고 저렇게 하려면 얼마나 기가 빠지겠노 하시면서 택배로 전복죽을 쏘서 보내셨어요. 네, 하루 종일 80이 다 되신 해녀분이 물질을 해서 건져올린 전복을 이만큼씩 썰어서 죽을 써서 보내셨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그런 걸 해 보내시면 유권자한테 뇌물 받았다고 할까봐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울산에서부터 할머니께서 저한테 기 받으라고 전복죽을 써서 보내셔서 오늘 아침에 그거 먹고 나왔습니다. 제 목소리 좋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울산 큰애기도 아닌 울산의 팔순이 다 되신 할머니로부터도 사랑을 받는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제가요 여러분의 사랑으로 선영펀드 오늘 15억을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원순 시장은요 14억에서 끝냈거든요. 박원순 시장은 14억에서 끝냈는데 저는 오늘 15억을 쳤고요. 아마 곧 20억 달성이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을 이렇게 한 몸에 받고 있는 저는 정말 세 번째, 세 번째는요, 사실 이렇게 길거리 유세를 하면 몇 분 안 계세요. 그냥 지나가는 차, 또 건널목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 이런 분 앞에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이 모이셨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러 나오신 게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책임질 우리 어린이와 학생과 청소년을 위해서 나오셨지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우리 한번 힘을 모아서 환호성을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영아 사랑해! 선영아 사랑해! 더 크게요. 백록담물도 천지물도 출렁출렁 흔들릴 정도로 다시 한번 환호성을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영아 사랑해! 선영아 사랑해! 선영아 부탁해! 선영아 부탁해! 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 학생들을, 우리 청소년을 잘 키워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하시는 거죠? 네! 제가 책임지고 우리 학생들을 잘 키워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안전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를 확 바꾸겠습니다! 학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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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저는 21세기
기존의 교과목이나 학제를 완전히 바꿔놓겠습니다, 여러분! 와!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부모! 이제는 조부모들까지도 경제력이 있고 정보력이 있어야 대학도 잘 가고 학원도 좋은 데 가고 좋은 학원에 사는 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교육 환경을 완전히 바꿔서 공정교육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시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교조만 없어요, 전교조만.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교육은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2015년, 2016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교육청은 가장 청렴하지 못한 교육청, 가장 부패의 고리가 강한 교육청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우시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다른 대한민국의 시도에 자랑이 되고 그리고 다른 시도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가장 부패의 고리가 큰 교육청이 됐단 말입니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현재의 조희연 후보, 그가 4년 동안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를 못하는 도시, 학생들이 꼴찌인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정말 부끄럽고 우리 학생들한테 낯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를 못하는 도시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여러분 다시 뽑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한테 다시 4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안 됩니다. 부정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교육감은 이제 그만두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동의하신다면, 여러분께서 정말로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환호성을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참겠다, 전교조! 못 참겠다, 전교조!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은 엄마, 아빠의 아이들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학생, 어린이, 우리 청소년들은 대한민국 국보 1호들입니다. 인구 절벽 시대에 대한민국이 곧 없어질지도 모를 만큼 아이들을 낳지 않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의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은 남대문이 국보 1호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국보 1호라는 생각으로 이들을 잘 키워내야 합니다.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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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저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유치원부터 공교육으로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유치원부터 공교육으로 만들어서 유치원 원아들부터 무상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교육의 패러다임을 다시 짜야 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투자는 공짜가 아닙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고 미래의 인재를 키워내는 것은 가장 깊은, 가장 남는 장사입니다, 여러분!
예쁜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한 학교에서 다닐 수 있도록 저는 이 학교 교실의 천장을 맡고 있는 석면부터 싹 갈아치우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 우리 학생들의 일정상 곤란하다고 일정상 조그마한 청정기에 의존하지 않고 중앙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박선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좋은 생각인데 예산을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조희연 전 교육감 염치도 좋게 스카시프를 달라고 우리 앞에 나선 조희연 교육감은 외부 자사고를 다 없애겠다고 합니다. 참 어이없지요. 자기 아이들은 둘이나 외부 자사고 특목고에 보내놓고 이제 다 졸업을 하니까 남들은 못 가게 없애겠다고 합니다. 놀고 싶어 아닙니까? 맞습니다. 문제는 외부 자사고를 없애면 일반고가 좋아지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 자사고는 학부형들이 돈을 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을 전부 일반고로 전환을 시키는 경우에는 한 학교당 일반고에 해당하는 돈을 지원해줘야 학교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1년에 최소한 1,000억 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고에 가야 할 돈을 외부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는 곳에 1,000억 원을 더 써야 합니다. 그러면 파이를 생각해 보시죠. 예산은 한정이 돼 있는데 거기서 외부 자사고 특목고를 없애고 일반고에 줘야 할 돈을 싹둑 잘라내게 되면 일반고의 예산이 줄어들겠죠. 네. 그것도 1년에 1,000억씩이나 줄어듭니다. 여러분 일반고에 가야 할 돈이 무려 1년에 1,000억씩 줄어들면 학생들이 아무런 교육 받을 수 있는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책상과 의자가 망가져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을 더 채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교육이 점점점 더 무너지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 결과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거기서 들어가지 않는 1,000억 우리 공교육을 위해서 고등학교에 아낌없이 투자하겠습니다.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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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번째요. 두 번째, 현재 조희연 교육감은 혁신학교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혁신학교가 필요한 때가 아니라 교육을 혁신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는요 중고등학교에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엄마들도 보내려고 하지 않고 학생들도 그만두는 학생들이 많고 기초학력이 모자라는 학생들이 넘쳐나는 것이 혁신학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혁신학교를 200개나 더 짓겠다고 합니다. 200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혁신학교 하나하나에 처음에는 1년에 1억 2천만 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금은 6천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200개가 되면 아까하고 똑같이 시간이 부족하오니 아까처럼 예산을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 고등학교에 가야 할 예산을 혁신학교에 몰아주면 일반 고등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쓸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점점 더 교육 환경이 열악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후보의 달콤한
금감이 하겠다는 것을 안 하면 얼마나 남아요? 2천억이요! 네! 2천억이 남습니다. 저는 여기에 1천억 원을 더 보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태느냐? 학생들의 급식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어떻게 바꾸느냐?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입학생이 28명밖에 안 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 학교에 급식을 하기 위해서 원자재를 사들이고 음식 재료를 사들이고 조리하고 배식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인건비 비싼 거 아시죠? 그래서 급식비는 올라가는데 그 급식비가 학생들이 먹는 급식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감이 너무 좋습니다. 왜? 한여름에는 위생시설이 덜 되어 있는 학교 식당에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급식 시스템을 구마다 또는 두 개, 세 개 구가 합심해서 음식도 공동 조리해서 호텔식으로 케이터링식을 하면 1년에 이것도 1000억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훨씬 더 질이 좋은 급식을 하면서 1년에 1000억이나 후라인 업컬처에 들어오는 이 급식 시스템의 개선 찬성하지 않으십니까? 찬성합니다! 중앙 시스템으로 냉난방과 공기 정화를 다 함께 할 수 있는 공조 시스템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교육이 어떻게 바뀔지 눈 크게 뜨고 귀 기울여서 보고 듣고 계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21세기는 20세기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됩니다. 정보화 사회고 AI 사회가 됩니다. 우리 교육도 거기에 맞게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심 속에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들은 다양한 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학교가 외고, 자사고 그런 거냐? 아닙니다! 이제는 워킹맘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저는 워킹맘 1세대인데요. 정말 피눈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일을 해야 하니까 정보도 없고 학교를 자주 가지 못하니까 학교 소식도 잘 모르고 그래서 두 아이를 피눈물로 키웠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는 뭐 그렇게 뒤지는 아이도 아닌데 삼수를 해야 했습니다. 내신이 안 좋아서, 학생부가 안 좋아서 1학년 때 조금 놀았다는 죄로 삼수를 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정신 차리고 새롭게 공부를 하려고 해도 1학년 때 조금 놀아버리면 다시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왜? 정시가 20%밖에 안 돼요. 내신과 학생부 종합, 학생 종합부가 발목을 꽉 잡는 겁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아이가 집에서 삼수를 하면 그 집은 지옥입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좌절하고 부모, 특히 엄마는 죄인입니다. 그리고도 끝내 아이는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다리를 탈 수가 없는 구조가 바로 대한민국의 현재 입시 제도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중3부터 고2까지 매년 대학 입시가
우물한 개구리 같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평준화라는 이름으로 전교조가 시행해온 하향 평준화 정책이었습니다. 저는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도 외고, 자사고, 특목고와 같은 경쟁에서 살아남는 상향 평준화 시키는 교육 정책을 반드시 실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지나가면 벽이 생기면서 이렇게 하울림이 생깁니다. 저는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 또한 주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권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교사를 핸드폰으로 신고하고 교사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그리고 교사는 반성문조차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교권은 무참하게 깨졌습니다. 학생은 좌절하고 학부모는 불안하고 교사들은 자긍심을 잃어버리는 이 교육으로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후속 세대를 키워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교사가 임용고시를 볼 때부터 아동 성애적 성향이 있는 사람은 아예 교사가 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성폭행을 저지른 교사는 one strike out!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학사령! 동시에 저는 교권 확립을 위해서 교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유럽식으로 완벽하게 도입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언론인 생활 12년 그리고 정치인 생활 4년 나머지 20년 넘게 교육자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린 저의 주요 정책은 제가 언론인 정치인의 경력을 가졌기 때문에 단판할 것은 하고 그 대상이 의회든 교육부 장관이든 청와대든 국회든 협상할 것은 하고 협조할 것은 하고 단판할 것은 하면서 깨끗하게 다 이루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시민 여러분, 송파 구민 여러분, 여러분은 저를 8년 전 그 추운 겨울에 중국 대사관 앞에 앉아서 단식을 하던 모습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그 추운 겨울에 단식하던 모습, 결기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박선영! 박선영! 사랑하는 송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아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탈북자 북송 반대를 외치면서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 꿇어앉았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 후속 세대, 우리의 이 세대를 위해서 이 박선영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와!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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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맡길 후보 박선영밖에 없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